자, 눈설, 송니, 구알구, 죽순순, 맘맹, 마루종, 갈지, 효도효. 설리구순은 맹종지효요. 네.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설자.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 그래서 이게 원래 각골문에서는 비우자와 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손.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 이런 뜻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똑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비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눈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죠. 뭉쳐지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를 이제 의미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형성자로 바뀌면서 전문에는 비우하고 요거는 비해자가 됩니다. 비해. 그래서 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비로 이렇게 쓸어서 깨끗이 하다. 빗자루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성자로 나중에 바뀌게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송이자는 여자는 여자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이것은 다시 형성자가 되겠고요. 온 위에다가 이게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온니는 이렇게 뭐 줄. 우리 속옷 보면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듭 이렇게 한 그걸 솔기라 그러는데 그런 자국이 있죠. 그래서 옷의 안쪽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옷의 안쪽. 그래서 안, 속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할 굿자는 이거 원래는 찢어발긴 모피, 모피를 이렇게 막 찢어발긴 찢어발긴 모피의 상량자입니다. 모피의 상량자인데 이것이 이제 가차해가지고 찾다, 뭐 구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니까는 가죽옷이라는 뜻은 다시 여기에다가 옷니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가독구조 가독 가죽옷이라는 옷을 뜻을 갖다가 새로 만든 자입니다. 원래는 이 오글자가 가죽옷을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가차에서 구하다, 찾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서 새로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형성자가 되겠네요. 오늘 상형자. 자 오늘 이제 대나무라는 뜻에다가 여기 날일자가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열을 순이 됩니다. 열을. 그러니까는 대나무에서 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열흘이 이전 거는 열흘 이내 거는 나물로 이제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죽순순이라 그럽니다. 자, 만맹자. 자, 요 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 그래서 자에다가 원래 이제 그런 명자로 써가지고 되는데 요것은 요거는 쌍맹이라 합니다. 싹. 맨 처음에 돋아 나오는 싹. 그래서 처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처음. 그래서 만맹 하면은 이제 마다들. 마다들도 의미하고 처음. 또 처음이니까는 우두머리라는 뜻하고도 이제 통합니다. 그 다음에 마루종자는 얘는 집안에 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집면 집안에 이렇게 재단을 의미하는 거라서 집안에 제사 모시는 곳을 갖다가 이제 우리 마루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갓집 할 때 종자도 이 글자를 쓰지요. 이제 전체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겨울에는 먹을 것이 이제 힘들죠. 그래서 가난한 옛날에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리까지 이렇게 눈 속을 헤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순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 죽순이라는 건 겨울에 나오는 자기가 아닌데, 이 맹종이라는 사람이 효에 감업해서 하늘이 이제 선물로 죽순을 이제 내려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맹종의 효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마 신라 시대의 그 상국유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맹종의 효도. 자, 두드릴고, 얼음빙, 어들득, 잉어리, 임금왕, 상스러울상, 갈지, 효도효, 고빙 등리는 왕상지효니라. 두드릴고, 예,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입구에다가 병부절. 이거 무릎 꿇은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탁탁 두드리며 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드릴 때 나타나는 소리, 의성어로서 머리를 탁탁 두드리며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갖다가 이제 고라고 합니다. 고. 그래서 두드리다. 두드리다라는 뜻을 나는 또 뭐 머리를 조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어리, 이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물고기 어자에다가 마을리자. 그래서 잉어라는 이제 물고기는 이제 우리 사람과 가까이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기라는 뜻이죠. 마을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잉어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 빙자는 상형자입니다. 원래가 얼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는 모양에다가 이렇게 얼음의 결정체를 나타내 가지고 얼음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망은 이것도 상형자예요. 옛날에는 이제 큰 도끼를 어떤 권력을 나타내는 지휘자의 권력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절대 권력을 나타내는 임금, 뭐 왕이란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고빙 등리는 얼음을 두드려 이제 깨가지고 잉어를 얻는 것은 왕상의 효도니라. 왕상의 효도다 이 말이죠. 이상으로 1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